다음 달 21일 부활주일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예배가 드려집니다.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드려질 부활절 연합예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7,350개 언어 가운데 692개의 언어로 성경전서가 번역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요즘 어르신 교실 등을 개최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해온 성광교회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오늘 문화현장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도예 작품 속에 성경 말씀을 담아온 건국대 예술디자인대학 서동희 명예교수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올해 부활주일은 다음 달 21일입니다. 전국 곳곳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부활신앙을 통해 한국교회의 갱생을 염원하는 부활절 예배가 드려질 예정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합동총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등 국내 주요 교단이 함께하는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부활주일인 다음 달 21일 오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드려집니다. 부활의 생명을 온 세계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합예배에선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설교를 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3.1운동 100년 함께 만드는 평화를 주제로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 부활주일 전야에 예배를 드려온 교회협은 올해엔 서울 연지동 연동교회에서 3.1운동과 관련이 깊은 교회들과 함께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부활주일 전 고난주간에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대전 산내 골령골 학살지, 노글리 학살지 등을 방문하며 이념 갈등 속에서 민중이 희생된 역사의 아픔을 돌아볼 계획입니다. 해고 노동자와 난민 등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예배해온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은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는 제주 제2공항 건설로 고통받는 땅과 사람들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연합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선포하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성광교회를 이순규 기자가 찾았습니다. 성광교회 1층에 있는 예배당. 교회에서 신나는 가요가 흘러나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곳 성광교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성광교회가 지난 2008년부터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실버 아카데미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웰빙 요가와 한자쓰기, 성경 이야기 등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매번 정해진 수강 인원을 초과하기 일쑤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만족도 역시 높습니다. 너무나도 좋고 또 젊어지고 즐겁고 또 우리가 항상 같이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이리 오면은 제가 아프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놀이하면서 즐겁고 그럼 내 마음 몸속에 있는 병균 좀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고. 성광교회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는 어르신들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배당 건물 3층에는 맛있는 커피를 저렴하게 마실 수 있는 카페가 있고 교회 1층에는 동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또 매해 여름에는 1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성광교회가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이유는 유관재 목사와 교인들의 철학 때문입니다. 유관재 목사는 항상 함께를 강조하는데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의 예산 가지고 우리끼리 좋은 거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복지단체지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더 나눠야 되고 우리의 돈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을 더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지난 2017년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장에 당선된 유관재 목사는 함께라는 목회 철학을 총회에도 고스란히 적용해
은퇴 목회자들을 위한 교단 연금재단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출석교인 숫자에 신경 쓰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에 집중해 목회의 본질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교회가 한 교회가 잘 돼가지고는 의미가 없고 함께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옆교회도 잘 되게 우리가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목표이기도 합니다. 비전이고 꿈이고. 성도를 내실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성광교회.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초점은 공평성 문제입니다. 세금을 내는 종교인들 중 일부는 세금과 관련된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들은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가 일반 납세자들에 비해 공평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 소속 목회자 등 125명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소득세법이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종교활동비를 통해 종교단체의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납세자 연맹은 종교인 과세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대형 종교단체가 급여를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도 받지 않게 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종교인들의 퇴직금 과세 범위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역시 종교인들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문제를 놓고 수십 년간 계속되어 온 논란이 단번에 일단락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과 규정은 시행착오를 거쳐 고치고 또 고쳐도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세금에 대한 법과 규정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게 엄청난 특혜나 불이익을 주는 정도는 아닙니다. 고소득층에게 특혜를 준다는 논란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습니다. 종교인들도 세금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사례비를 목회활동비로 뭉뚱그려 받아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하는 것은 편법이라는 지적을 면치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를 목회활동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물리는 것도 공평과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 대상 중 80%는 면세 대상으로 나머지 20%만 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과세 규정 중 특혜 또는 불이익의 여지가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있는 규정은 충실하게 지키고 당당하게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세계 성서공예연합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7,350개 언어 가운데 56억 명의 인구가 사용하는 692개 언어로 성경전서가 번역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성서공예연합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4억 4천만 명이 사용하는 66개 언어로 성경 번역을 마무리했다면서 9개 언어 공동체들이 처음으로 완역된 성경을 갖게 되었고 15개 언어 공동체들은 첫 신약 전서를, 20개 언어 공동체들은 첫 번역 단편 성서를 받거나 추가된 단편 성서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에덴교회 소강성 목사가 현지 시간으로 27일 오후 미국 전직 연방의원협회 FMC에서 주최하는 2018 스테이츠맨십 어워즈 디너 행사에 특별 초대를 받아 특별 감사패를 받고 활발한 민간 외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전현직 하원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행사장에서 소강성 목사는 지난 12년간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한국에 초청해
민간 외교 차원에서 한미 관계 우호를 증진시킨 공로로 FMC가 수여하는 특별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한 도예 작품을 40여 년 동안 제작해온 예술가가 있습니다. 건국대 예술디자인대학 서동희 명예교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서동희 작가의 최신작들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 소개합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불규칙한 날들을 품은 붉은 빛깔의 기둥 형상이 광인하는 그릇 형태를 바치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 속 기름 백마를 형상화한 작품으로 영락교회 권사인 도예가 서동희 작가의 작품입니다. 예수님이 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말씀을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생각해서 이 말이 너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기름 백마, 밀백석. 건국대 명예교수인 서동희 작가는 지난 1977년 미국 로렌스 캔자스에서 가졌던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벌써 40여 년 동안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한 도예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투영하기에 추상적이고 심미적이라 평가받는 서 작가의 작품들은 미국과 독일 유수의 도예 잡지들에 꾸준히 소개되며 해외에서도 그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미국의 유명 도예 전문지인 세라믹 먼슬리에 등재될 예정인 작품 쓴물에서 단물로를 비롯해 작품 금향로와 밀 백석 등 서작가의 최신작들을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글렌 브라운 교수가 제 작품에 대해서 사람과 인간 사이엔 틈이 있다. 곧 많은 틈을 이 작품들한테서 느끼기 때문에 영성 예술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미국에서 전시를 물어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전시가 열리고 있는 바이블 도자 예술관은 성경 도예 작품들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었던 서 작가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개조해 만든 공간입니다. 서 작가는 앞으로 누구나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기독 도예 작품 전용 상설 전시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도실 예배실이 있고 그다음에 큐레이터가 이제 안내해서 층층이 방방 여긴 창세기 말씀의 방입니다. 여긴 요한계시록 말씀의 방입니다. 해가지고 연구상설 전시관 되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이번 전시는 오는 5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전시 관람은 사전 예약 후 가능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가 다음 세대 부흥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목회자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전주시 성시와 운동본부는 박재신 대표회장 취임식을 갖고 전주시 복음화를 위한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가 99차 부산 성시화를 위한 목회자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다음 세대 위원장 박상철 목사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고 마지막 골든타임인 지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며 다음 세대에 대한 소명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통일,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바다에 나가야 되는 것처럼 학생들을 전도하고 다음 세대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 가야 돼요. 그래서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수고하면 곧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전주시 성시화 운동본부가 박재신 대표회장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각급 기관장과 교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사를 전한 박재신 대표회장은 사명을 잘 감당해 훗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며 기독교에 대한 지역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복음화율을 높이는 활동에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척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교회 자립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개미목 성장연구원이 훈련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개척 미자립 목회자의 줄임말인 개미목 성장연구원이 개척 미자립 목회자들을 위한 훈련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는 이 훈련센터에서 배출되는 목회자들이 상처 입은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하나의 몸인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목회자들이 배출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개미목 훈련센터는 전도와 새신자 관리, 양육 방법 등 교회 개척에 필요한 모든 것을 훈련시키고 지속적인 관리와 물질 후원을 통해 교회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전 CBS와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가 이단 대책 세미나를 열고 이단 대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의 장자교회인 안동교회가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고 그 숭고한 뜻을 기리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대전 CBS와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가 이단 대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현대종교 탁재원 소장과 대전 이단 상담소 소장 강성호 목사가 강사로 나서 이단들의 동향과 전략에 대해 알리고 대처 방안을 성도들과 공유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죠. 하지만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 역시나 얼마든지 이단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토록 그 이단 아래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동교회가 안동 3.1운동과 안동의 교회를 주제로 100주년 기념 학술 포럼을 열었습니다. 또 외국지사 이상동 선생의 독립만세운동 재연행사, 사진 전시회도 개최해 신앙 선배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시대에 맞는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행사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왔다의 기념 음악회로 마무리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